자,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리뷰 실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봉코님이 그 뭐냐 축구화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봉코님 실착 테스트를 해봤던 뭐지 이거 퓨론 V7 프로 에이지 제품이고요. 근래 나왔던 에이지 제품 중에서 일단 스터드를 보기 전에 실착해 보기 전에 보기만 해도 한번 신어볼 만한 제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품을 한번 테스트하고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내 나와 있는 에이지 제품 중에 가장 신어볼 만한 제품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는 아니지만 이걸 포함해서 첫 번째는 미즈노의 이제 에이지 시리즈들에 대한 제품이 현재 인조잔디 구장에서의 이런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인조잔디 구장에 신어볼 만한 제품이고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나이키의 에이지 제품은 제가 신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 논의를 치고 이 퓨론 V7 에이지 프로 에이지 제품이 가장 신어볼 만한 제품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국내 출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안 된 걸로 알고 해외에서 이제 구입하셔서 제가 테스트 할 수 있게 받아본 것 같은데 제품 자체에 대한 거는 처음에 디자인이나 이런 제품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제 기준에 떠올랐던 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스타 오퍼스 2 AD 제품하고의 오버랩이 가장 먼저 됐습니다. 일단은 그 제품 자체의 디자인의 쉐이프가 이 발목에 있는 로우컷이란 부분하고 그리고 스터드의 배열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터드의 배열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TM4래요. 마지스타 오퍼스 에이지 옛날 그 2세대 나이키의 그 에이지하고 가장 좀 유사하게 닮아있죠. 거의 스터드의 배열하고 개수에 대한 것들이 똑같고 가운데 두 개 정도가 있는 게 다른데 신어봤을 때 가장 좀 하나하나씩 인상적인 걸 말하자면 스터드의 배열에 대한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품이 가지고 있는 스터드가 이런 지금 인조잔디에 닿았을 때의 그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인 높이이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인조잔디의 그 길이가 저는 최상은 아니지만 중상 아니면 하까지 정도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이드는 걸어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잔디가 거의 다 좀 누워있는데 가운데에서 그라운드에서 신어봤을 때 그립감은 굉장히 충분히 좋고요. 상태가 좀 괜찮은 인조잔디에서 그리고 사이드에서 좀 이렇게 누워있는 인조잔디 이 정도까지에서도 지금 칩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 이런 정도의 잔디라면 충분히 제품을 잘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 신어보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 신으면서 느껴졌던 아웃솔 플레이트하고 그 에이지 스터드의 그립 자체가 굉장히 좀 하드한 편에 속합니다. 소프트하고 부드럽진 않고 기본적으로 스터드의 여러 배열하고 그립을 가지고 인조잔디에서 발을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컨셉이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X자로 되어 있는 부분의 그 면적이 땅에 닿으면서 추가적인 안정적인 지지를 해줘서 발을 좀 편안하게 준다는 거. 이쪽에 플랫 전체가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발의 외부에 대한 충격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이 앞쪽의 그립은 이 나이키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발가락이 움직이는 뼈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할 수 있고 발가락 움직여서 스텝으로서의 방향 전단이나 아니면 순간적 힘을 주는 상황에서의 발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그게 잘 고려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터드에서 느껴지는 제가 느끼는 밸런스나 그 집중되는 부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위에서 느껴지는 좀 체중이 실리고 이쪽에 무게중심을 전체적으로 주는다는 느낌이 이 퓨론? V7 퓨론 에이지 같은 경우에 프로 에이지 같은 경우에 이 안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잘 실려서 안쪽에 힘을 주고 안쪽을 중심으로 턴을 할 때 굉장히 좀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좀 더 힘이 쏠려 있고 바깥쪽은 좀 가벼운 느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느꼈고 이 앞쪽에
이런 지금 설계되어 있는 발가락을 구부러뜨려서 그립을 더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나이키 보시면은 여기 작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앞 코 부분에도 지금 보면 뭔가 추가적으로 그립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퓨런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에서 여기 홈이라든지 스터드를 큰 걸 더 하나 박아 넣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립에 대한 앞쪽에 대한 그 추진력이라든지 고정력을 더 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조잔디의 상태에서는 지금 이 제품 중에 가장 써볼 만한 그 뉴발란스 에이지 제품이고, 제 생각에는 최근에 나온 에이지 제품 중에서는 가장 괜찮고 성공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미즈노의 에이지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그 디자인 설계가 좀 굉장히 독특하게 돼 있다고 항상 느끼는데, 어디지? 그 미즈노 할 때 막상 제가 막 까먹었는데 가운데에 스터드가 되게 집중돼 있어서 그립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에이지 제품이 그립이 잡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힘이 엄청나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퍼가 미즈노가 여기를 타이트하게 잡고 요 앞쪽으로 힘을 주는 방식으로 스터드도 디자인돼서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굉장히 앞쪽에 쏠려 있는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고 무게중심이 프레임, 가운데 뼈대 프레임을 해서 안정적으로 잡아주지만 전체적으로 안쪽에 좀 무게가 실릴 수 있게 디자인됐다는 느낌을 받고, 확실히 같은 축구화 에이지를 만들지만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각 브랜드마다 좀 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만들어서 신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어퍼에 대한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될 텐데, 굉장히 편해요. 그냥 일단 어퍼의 전면적인 부분은 편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적응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앞에 이 발가락하고 여기 발등의 부분. 그러나 문제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보여드리자면 뒤쪽에 있는 힐 카운터의 부분에 발을 잡아서 홀드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디자인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게? 소재 사용의 문제에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예. 그러나 특별하게 개입을 받지 않으면 그래도 신고 괜찮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퍼의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적응을 하거나 뭘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어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굳이 통 자체를 일체형으로 이렇게 했을 때 편하긴 하지만 이 옆으로 돌리고 이 부분에 끈을 당겨서 했을 때 이 부분들이 되게 좀 홀드성이 약하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이거든요.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착화감은 편해졌지만 발등 자체를 잡아주는 홀드성 자체는 기존에 있는 이 가운데 슈레이스, 그러니까 신발 끈 하는 방식보다는 그렇게 편한 건 잘 못 느끼겠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니트 부분에, 이 발목 부분에 니트, 여기까지의 지금 발을 잡아주는 이 부분에 니트는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개입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뭐 가장 기능적으로 따지자면 발에 이렇게 지금 달라붙어서 안으로 고무칩이 들어오지 않는 정도까지는 의미가 있겠으나, 이렇게 지금 제가 신은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놓고 신어도 똑같아요. 예, 네, 똑같아요. 전혀 뭔가 제 발을 잡아준다거나 그런 거나 여기하게 느낌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발뼈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뭐지? 일자로의 그 힐컵을 만들어 놓는데, 힐컵 자체에서 제가 느끼는 발 여기까지 잡아주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부족해요. 절대적인 면적의 양이. 그러니까 이게 신발이 여기 중간에 좀 제 그 뒤꿈치 뼈에 걸쳐 있던 느낌이 들어서 자꾸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날 발을 밟지 않고 뭐 하기만 하면 그냥 신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밟히거나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신발이 들려가지고 좀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내전이 있어서 보통 평발이랑은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형태인데, 많이 안쪽으로 그러면 뼈가 뒤꿈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뉴발란스에서 힐컵을 집중적으로 왜냐면 그 뭐냐 발 전체를 잡아주기 위해서 요 부분에 대한 그 뭐냐
단단하게 하고 발을 고정시키기 위한 가장 특징적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제 발모양을 안 맞아서 계속 좀 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신어 보실 때 본인의 사실 그 뼈, 그러니까 발 모양이랑 신발 디자인이나 좀 맞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을 수는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썩 쾌적한 느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퍼에서 이 부분이 주는 부분에 대한 제 발 모양하고의 그 뭐냐 상성 아니면 맞는 디자인, 그게 생각보다 별로다라는 걸 느끼고요. 전체적으로 어퍼 디자인 그리고 느낌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을만 하고 안에 패딩이 있는데 패딩인데도 불구하고 이 패딩이 낮게 이렇게 좀 돼 있어서 그 낮게 돼 있는 부분이 내 발을 전체를 잘 감싸지 못한다는 느낌이고, 이제 마디스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쪽 위에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 면적이 두껍고 패딩이 있는 부분이 저 발을 더 감싸서 이쪽이 더 편하다는 느낌입니다.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V7 프로 에이지에서 느껴지는 거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좋고 인졸 피혁임에도 불구하고 길들이는 것 자체가 어퍼 자체는 필요 없는데 오히려 길들여야 되는 부분이 힐 카운터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되게 곤란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느끼시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의 인조 피혁의 그 에이지에서의 제가 느끼는 거는 네메시스의 개량된 버전이고, 네메시스와 이 네메시스 17.1 에이지와 이 마지스터 오퍼스의 중간에 뭔가를 믹스 시켜놓은 그런 개량된 느낌이에요. 그냥 어퍼 자체는 니트를 계속 썼고 니트의 부드러운 감각에 네메시스 77.AG에서는 밴드 형태의 폴리우레탄이 늘어나는 필름을 썼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신으면서 늘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처로서 안에 니트의 부드러운 걸 쓰고 결국에는 바깥에 하나에도 홀드할 수 있는 그 나머지의 폴리우레탄의 좀 부드러운 필름을 써서 이렇게 가죽의 어퍼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족부에 주는 부분에 대한 홀드감은 되게 괜찮지만 결국에는 발에 이제 축구화의 본인의 피팅감, 내 발에 맞는 축구화,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를 펼칠 때 개입이나 내가 발을 편하게 움직이는 슈팅이나 패스나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핏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핏을 결정짓는 요소에서의 어퍼의 앞쪽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지만 끈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약간 홀성이 떨어지는 느낌하고, 문제는 이 뒤쪽에 니트를 사용함으로써 커버되는 면적에 대한 내 발과 뒤꿈치에 대한 뭐 약한 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여기가 부족해요. 면적이 제가 느끼기에 그 부분의 홀드감이 떨어져서 조금 그거에 대한 적응이나 아니면 내가 플레이하면서의 어느 정도 힘에 아니면 어떤 식으로의 축구화를 사용하면서 느낌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착화감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에이지로서는 굉장히 그 바스터드의 그립이나 이런 거는 무리 없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퍼에 대한 것도 좋긴 하지만 뒤꿈치에 이게 낮아서 좀 걸리는 부분이라 여기가 굉장히 처음에 좀 딱딱하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전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좀 줘서 전체적으로 만져봤을 때는 그렇게 강하다고 못 느끼는데 신었을 때 디자인 자체가 뒤꿈치에서 확 잡아줘서 여기를 좀 여기는 좀 딱딱하거든요. 이 부분을 뒤꿈치에 잡아서 발 전체에 그 피팅감이 모아줘서 여기서 마지막에 마무리 지어서 앞에 맞는 것과 이 발목 쪽에서 홀드 잡아줘서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피타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의 느낌이 이 퓨론 V7 프로 에이지의 제가 느끼는 제품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즈노에 지금 나와 있는 에이지 제품하고는 스터드의 그립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완전 상반되게 다른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터드의 밸런스나 그라운드에 신었을 때 안정감을 원하시면 이쪽에 스터드 자체의 배열과 그립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히려 좀 더 추진력 있고 발에 모아주는 느낌의 그런 스터드와 그리고 가피에서 앞발을 모아주는 느낌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을 원하시면 미즈노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총 정리나 뭐 결정적으로 소감을 말하자면, 최근에 신어본 인조잔디, 인조피혁의 타입의 축구화에서는 가장 만족스럽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퓨마의 그 MG라고 하나요? 그거보다도 저는 더 개인적으로 높게 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 순위에서 생각의 순위를 매기자면 퓨마의
퓨마 V7 프로 AG가 1, 그리고 미즈노 AG 시리즈들이 2, 마지막 3위가 저는 퓨마 MG 해서 3위 정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순위를 챙겨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뉴발란스의 퓨론 V7 프로 AG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또 다른 리뷰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